호감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입혀 주어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석하신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동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의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원영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아갈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4주차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안내는 총무연합분들께서, 찬양팀은 에체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사봉사는 청령 7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원용 목사님은 준전임으로 국제사역 1부 영어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보통 국제사역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해외에서 유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강원용 목사님께서는 해외 거주나 유학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순수 한국파이십니다. 예, 청소년부 교육전사로 1년이 다 되셨을 때 영어예배 설교를 대타로 한번 하게 되셨는데 그때의 인생의 첫 영어 설교였고 그 설교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어 지금까지 영어예배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는 20대에 찬양사역으로 올인하셨던 분이십니다. 캠퍼스와 선교단체에서 찬양인도와 찬양팀 활동에 전념하셨고 예수전도단 DTS를 졸업하고 화요 모임에서 기타 연주자로 섬기셨습니다. 30대인 현재는 리빙스톤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CCM 프로듀서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면서 동시에 교회 목회와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더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제 찬양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이 시간 강원영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 이곳에서 10분 거리 비전홀에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DEW 동안 English Worship Community를 섬기고 있는 국제사역일부 영어예배를 섬기는 강원영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끔 혼자서 또는 제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의 이전 사진과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올해로 8살 그리고 6살 된 두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2-3살 때쯤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숟가락질 제대로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혼자서 국밥 한 그릇 뚝딱 하고요. 작은 발로 걷는 것도 불안하고 넘어지기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쉴 새 없이 뛰고 또 점프도 참 잘합니다. 참 신기하게까지 합니다. 또한 가장 재미있는 영상은 저희 첫 아이가, 저희 큰 아이가 말씀 암송 영상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찍어주며 불러주는데 영상 속에서 우리 아이의 그 목소리가 그리고 그 발음이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어눌하다는 것에 좀 먼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가 같이 끝까지 잘 따라하다가 끝에 갑자기 하지마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에 웃으면서 끝나는 걸 보고 참 재밌습니다. 예. 그 영상과 사진들 덕분에 저와 아내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밌고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항상 이렇게 서로 고백합니다.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큐티특세의 마지막 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열심히 이 특세를 쫓아오신 동안의 성도 여러분들을 잘 바라보시며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의 교회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아들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초대교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를 안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대립을 하고 노예와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자유인들에게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그리고 직분 때문에 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도이자 목회자로서 이 그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데 집중했고 오늘의 본문 4장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몸의 비유를 자주 사용한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행하던 비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국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것으로 통치자가 머리를, 수호자 군인들이 가슴을, 그리고 생산하는 노동 계급이 손, 발을 담당하는 그렇게 기능과 역할을 하여서 국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국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었고 이런 사상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발은 손발로, 가슴은 가슴으로, 머리는 머리로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이 몸이 병들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게 네가 이 국가에,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 플라톤의 몸의 비유가 각자의 계급, 기능, 역할에 맞게 체제에 복종하는 것을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가르쳤고 시대 정신이 되었고 그 이름의 명성과 권위에 의해 이 몸의 비유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플라톤이 아니 세상이 말하는 이 몸의 비유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역시 비슷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나는 몸의 일부니 머리를 따라 순종해야 돼 부속품 같네 라는 그런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왜곡되어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몸의 비유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신으로 바꿔 교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한 그리스도의 몸에는 세상의 정신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에게 보여주고자 한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서 은사에 따라 직분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맥락을 확인하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함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11절에서는 직분을 세우신 이가 그분, 즉 주님이심을 증언합니다. 만약 여기서 각 직분들이 무엇인지, 목사가 누구인지, 사도가 누구인지, 예언자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그것을 잘해라 라는 걸 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는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첫째,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목적,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성도들을 온전케 되도록 회복시키고 훈련시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과 훈련을 통해 온전케 된, 준비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됨의 사역, 즉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며 함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세워진 특별한 직분을 사용해 교회와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거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교회가 자라나길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입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함께 자라나라고 권하십니다. 내부의 분열, 외부의 유혹과 핍박, 그 어떤 것에서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악한 속임수 유혹에 흔들리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한 한 사람 되어 충분히 자라나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즉 교회에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나게 하는 건 역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원하신 것, 그것은 내 역할 잘해라, 내가 탁월하게 기능해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라 그리고 자라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몸을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그 몸을 이루기 위해 개인들에게 부속품이 되고 전체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며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머리는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몸에 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교훈을 가장 처음 깊이 깨닫고 체험했던 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 교회에서, 제 고향 교회에서 고등부 예배 찬양팀 산돌 찬양단을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6년을 섬겼었습니다. 2009년 팀을 이끌기 시작할 때 저는 20대 초반 넘치는 열정으로 매주 예배 찬양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실수 없이 뛰어난 연주를 하도록 엄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키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 팀을 뛰어나게 만들면 고등부가 부흥할 것이고 청년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나자 산들 찬양단은 교회에서 제일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다른 청년팀, 어른팀 다 상관없이 이 팀이 제일 뛰어난 팀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기능과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팀원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뒤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 스텝 대학생 친구들도 제 의견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심지어 고등부의 다른 선생님들과도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찬양 인도자로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하며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줄 때마다 당장은 불씨가 꺼지는 듯 했지만 그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학기 초마다 진행하던 찬양팀 세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저가 혼자 강의를 다 진행하지만 모든 팀원들이 각자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며 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기획 의도와 목표였고 이를 위해서 교회 내외로 강사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뭐 유명하거나 화려한 강사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었고 특히 외부 강사들에게서 그분들의 강의 말씀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세미나에서 모두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는 가장 평범한 청년, 바로 저 직전에 산돌찬양단 지도교사를 맡았던 선배 형의 강의였습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팀 사역을 위한 성품이라는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끊임없는 자기 부인, 십자가, 그런 내용으로 그 세미나의 의도가 가장 확실했던 강의였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전혀 다른 내용의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 선배는 오늘의 본문 그리스도의 몸을 강의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선배가 모두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동체는 우리에게 짐이나 규율이나 제약이 아니라 연약한 개인을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고 지탱하고자 하는 힘든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팀에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 귀를 통해 가슴으로 들어와 제 굳은 마음을 쿵쿵 때렸습니다. 저는 기능과 역할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대했습니다. 그 방식은 처음엔 열매가 있는 듯 했으나 점차 그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몸으로 저와 이 친구들을 부르셔서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회개와 재헌신의 눈물을 허락했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그 팀을,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함께 자라나게 하셨고 저는 사랑으로 귀한 공동체를 끝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투르고 어눌한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며 잘 자라주어 고맙다 라고 말하던 제 마음이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시며 그 안에서 자라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큐티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발견하여 우리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동안교회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려 합니다. 저와 함께 사랑으로 자라나갈 우리 귀한 몸된 공동체 동안교회 영어예배 뉴 커뮤니티 지체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Thanks for having me in Christ.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뉴 커뮤니티 헬스 다이어리 공동체 건강 일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체들을 신방하고 그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한 영적인 공급, 중보기도 제목, 요청하는 실제적인 도움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건강일지로 기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목사라는 직분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히 공동체 건강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몸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몸의 건강과 성장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꿈꾸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며 감사로 응답하시길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나가 말씀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몸의 부속품이 되라 말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 하시며 그 아들의 몸에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이 아침에 감격으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모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몸의 모임 중에 영광 받으실 이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